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시작합니다. 시남초등학교가 지난 27일 학생, 학부모 및 교사 40여 명이 배달 양로원을 방문해 사랑의 나눔장터 수익금 전달과 더불어 가야금 병창 외 총 5개 팀의 학생 공연으로 재능 기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기부 봉사활동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시남교육이라는 교육 슬로건 아래 존중과 배려가 넘치며 나눔을 실천하는 참실이를 육성하기 위한 중점 교육 활동의 일환입니다. 특히 사랑의 나눔장터는 매년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으로 운영해왔던 것을 올해부터 전교 학생회를 주축으로 한 학생 자치 활동으로 강화해 추진했습니다. 교육과정 활동 속에 나눔과 배려의 덕목을 익히고 배움을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하기 위해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벌여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큰 개념도 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학년 학생들은 해마다 이웃돕기 성금만 보냈었는데 직접 어려운 분들을 찾아뵙고 공연에 참가해보니 훨씬 뿌듯하고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